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darling, I promise you this, I'll send you all my love every day. 예, 안녕하세요. 송우현입니다. 제가 뽑은 분은 바로 예, 하정민 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뭐 저번에도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서도 해피 뉴이어 했지만 새해 건강하시고요. 뭐 어떤 뭐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트렌드 리포트 2018에서 얘기했던 건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새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종민쌤을 평가하자면 일단은 극단화요일 잘 보고 있습니다. 되게 연기력이 되게 좋으시다라는 말은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연극 하시니까 확실히 저는 이게 저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연기력이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연기력보다 확실히 영상 구성이 되게 좋아요. 확실히 이 극단화요일 시리즈 자체가 재밌어요. 일단 재밌다는 건 확실히 재밌고요. 그래서 2018년도 좀 기대가 돼요. 이제 2018년이 되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극단 화요일 그냥 단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하시겠죠? 뭐 일단 저번에 김치전 만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먹방 기획이나 뭐 각종 시리즈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와보숑이라는 이곳 그리고 마을미디어라는 특성상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저 포함해서 이제 실제로 도봉 인원들하고도 같이 이제 작업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그거예요. 마을미디어는 워낙 이게 마을이라는 약간 그 틀에 갇히다 보니까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는 것 같다는 좀 평가를 우리 안에서 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극단 화요일 시리즈에서는 좀 그런 마을 미디어라는 좀 그런 틀은 약간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와 덕담을 담아봅니다. 예. 예, 종민쌤 가족분들도 이제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새해에는, 예,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도 좋지만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시라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